많았을 것 같습니다. 재난재해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제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의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와 당원들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로 현장에 피해 예방과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잠깐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수재나 재난 피해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충분히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담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제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은 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재난재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요청드리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곧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온 가족들이 모이고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잠시나마 일상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풍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 민생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인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준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굳이 안 해도 될 2천억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경제 활성화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이게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13조 원이나 되는 그런 초부자 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이 감세할 여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이런 참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출생에 따른 어려움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폭 인상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달아주시고 국민이 맡긴 권력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행정을, 불법국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선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제도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공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치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 결코 병에서는 불법 국정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시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